여보세요? 여보세요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고민 해결해 반갑습니다. 드릴게요. 예. 네. 어떤 고민 있으세요? 아, 저희가 지금 여기 별내에, 예. 하우스토리, 네. 39평을 지금 산 지가 한 8년 됐고요. 예. 아, 그리고 지금 월계동, 아이파크, 예. 25평을 저희가 재건축으로 한 30년 된 거를 네. 재건축해서 분양을 받고 지금 있거든요. 예. 그런데 이제 저희 이제 신랑은, 이제 두 개를 다 팔아서, 그걸 다 팔아서 이제 무슨 뭐 상가 건물 같은 거, 네. 조그만 거 하나 사가지고, 예. 노후에 세를 얻어서 살수 있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지금 어떻게,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팔아야 되며, 그런 게 궁금해서 전화드렸거든요. 예, 전화 잘하셨어요. 그러면 이제 노후를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것들을 팔고 가는 게 맞는 건가 좀 고민 있으신 것 같네요. 알겠습니다. 각각 한번 저희가 전망대 살펴드리면서 매도한다면 언제 하는지 타이밍 한번 잡아드리도록 할게요. 소장님 바꿔드리겠습니다. 인사 나눠보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시청자님 제가 조금 앞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갖고 제가 결론만 드릴게요. 한 가지만 여쭤보고요. 이 월계역 아이파크 월계역 앞에 요번에 입주한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작년에? 아, 저희는 그 세를 이제 놨어요, 지금 현재는. 아니, 그러니까 작년에 입주한 아이파크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? 그 재건축한 거요? 25평이요? 그 여기 하우스토리 39평이요? 일단 기본적으로 2019년도에 입주했죠? 월계동 거요. 요거는 두 개, 그냥 답을 몇개 드릴게요. 두개 중에 팔아야 한다면 별내 거 팔아야 맞고요. 월계역 아이파크 언제까지 가져가야 되냐? 24년까지 가져가시면 돼요. 24년이요? 예. 왜 그러냐면 입주 시점에서 가장 아파트가 이제 입주 시점부터 보통 신규 아파트들은 5년까지 힘을 좀 받아요. 그러니까 그 시점이 한 23년, 24년 정도 나올 것 같고요. 여기 하우스토리 하나도 안 올랐죠? 조금 올랐어요, 조금. 거의 안 올랐을 거예요. 평수도 크고요. 여기 진접선하고 별내선하고 별로 수혜를 못 받는 아파트예요, 우리 아파트는. 그 별내 안에서. 어떻게 다시 말씀해 주세요? 그러니까 이 별내 하우스토리는요, 이 진접선하고 별내선의 수혜를 그렇게 못 받는 아파트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올라가는 폭이 낮고요.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으로는 두개 중에서 팔아야 된다면 별내 파는 게 맞고, 월계역을 가장 좀 좋게 팔으려면 23년이나 24년도 그렇게 된다라고 하니까 계획을 그거에 맞춰서 파시는 게 맞겠죠. 그러니까 그때까지 만약에 내가 자금적으로 월세 안 받아도 된다 그러면 그때 시점에 맞춰서 하우스토리 정리하고 월계동 거 정리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맞아요. 아, 그러면 네. 세금을 어떻게 얼마나 낼까요? 아, 일단 이 별, 하우스토리를 먼저 파셔야죠. 아, 그러니까 그 파는 건 알고 있는데 네. 그 시점에 가서 파면 세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나요? 세금은 얼만큼 올랐냐에 따라 틀려요.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하우스토리가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하우스토리를 먼저 팔면 크게 문제 없으실 거예요. 아, 네. 그렇게 정리할게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